안녕하세요. 나누리 저기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나누리 뭐야 여기 농원? 나누리 농원입니다. 예, 나누리 농원이죠. 예. 예. 나누리 농원만의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나누리 농원은 그 아마 그 저희들이 살기 가장 좋은 데가 해발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그 저희들이 그 천혜적인 그런 조건에 예, 저희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 한 520m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화학 비료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일반 그 거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고 그 농사를 짓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다른 그 농가에서 그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저희들이 그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조건들을 맞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저희들이 거의 한 3년 정도 주변에 이렇게 땅들을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최적의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가진 이런 자리에서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는 정말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둘이 들어와서 거의 이제 한 8년째 그런 농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분이 다 지으신 거고 만드신 예, 거죠? 예, 예. 손수! 저희들이... 이 집도 다 손수 지으셨다고? 예, 집만 빼놓고 아, 집만 빼고? 예, 예. 아, 집은 좀 다른 분의 손에 빌렸군요. 예예. 예. 예. 그리고 예. 여기 보니까 이게 특이하네요. 여기 지금 뭐가 막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이런 예, 예. 거는 좀 못 보던 농법인가요? 예, 희한하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그 농업을 하게 되면 보통 그 경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로테를 치게 되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고 그다음에 우리 비닐 멀칭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예. 그렇게 농업을 하게 되면 또 장비가 많이 필요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비닐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자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 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예, 틀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예,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쉽게 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예, 자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우리 저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환경 조건에서 작물들이 자라니까 되게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그런 작물들이 자라고요. 사람의 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예,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작물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틀밭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아,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지금 아주 굉장히 높게 올라왔고 여기 산이 전부 다 이게 다 소나무네요. 소나무? 예예, 예, 소나무입니다. 여기 와. 한 70년, 80년 정도 된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소나무 그늘 밑에 보면은 그 또 버섯들이 자라고 예, 있네요. 예, 표고 버섯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정말 아. 좋은 환경들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이렇게 예, 활용을 예. 해서 표고 버섯을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표고버섯하고 일단 닭을 보고 싶어요. 예,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예, 네, 예 한번 가보시죠. 자, 네,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나금님. 아, 반갑습니다. 네, 나금님도 여기 언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라오셨나? 어떻게 오셨을까? 저게요. 이렇게 나무로 가지고 각을 짜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토지를 뭘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그냥 땅 있는 그 땅에다가 예. 틀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저 주변에 나오는데 볕집 네네. 볕집 예,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에서 나오는 부엽토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부엽토 하고요. 그것도 얼마나 좋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닭장에서 나오는 정말 이 건강한 그런 예, 거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엽토를 가지고 미생물을 만들어 갖고요.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힘든 게 잡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잡초를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잡초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저 작물을 키우고 나면 옆에 이렇게 그 잔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네. 작물이 네. 그래서 그런 잔사들을 활용해 갖고 이렇게 멀칭을 해주게 되면 정말 그 건강한 땅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건강 먹거리의 예, 최고의 예. 미생물도 부엽토로 만들고 나금님 부엽토로. 나금님 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닭을 보시면 닭이 호텔에서 살아요. 그래요? 네, 닭 호텔 봤어요? 한번 가보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예, 한번 가보시죠. 예. 저희도 한번 가볼게요. 아, 안에 지금 종이가 좀 안 돼 있어갖고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여기가 궁금해요. 이게 뭔가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풀 네, 저장 창고입니다. 풀이요? 예예. 예. 아, 풀 저장이요? 예예. 예. 그 요게 지금 요게 지금 풀, 예, 이게 작년 가을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풀을 베어서 이렇게 바닷물에 이렇게 염장을 해놓고 아~
네, 이런 걸 꺼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에는 풀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건강한 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베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우리 이제 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양배추 이런 부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예. 풀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해서 이걸로 이렇게 잘라서 얘들이 이제 먹기 쉽게. 그럼 이게 다 풀이에요? 예. 어머, 이게 다 풀창고군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닷물로다가 이렇게 해서. 예. 요거는 이제 바닷물. 요거는 이렇게 약간 따뜻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네. 농법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근데 이게 정말 이 바닷물은 저 정말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예. 우리가 그 인체 가장 중요한 게 그 염분 아니고 소금. 예, 예. 예,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그리고 이제 풀도 이래 되면은 우리가 그 김치를 그 이렇게 우리 저기 숙성을 시켜서 우리가 먹듯이 이게 바로 풀을 이렇게. 그리고 이런 풀들도 우리가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봄 그 아침에 가장 그 기운 좋은 그런 풀 좋으니까 아침에 가능하면 그 풀들을 베어갖고 이슬 있는 풀이라든가 그런 전기가 가장 좋다 하는 그런 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이제 아침에 그래서 한 번씩 베어갖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을 넣어갖고 이렇게 보관을 했다 쓰면 정말 좋던데. 그래서 제 입에 대고도 이렇게 맞고. 그러게. 예, 이런. 미생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좀 이상이 있던 거 없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맛을 보고 예, 닭을 예, 준다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은 왜 나누리 이 계란, 응? 이게 알들이 왜 이렇게 소중한 알들인지 여러분도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사장님을 지금 여기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예, 동입니다. 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일부러 이렇게 위쪽에 보면은 네. 저렇게 이제 환기구가 있습니다. 저 이제 지금 아, 그러네요. 이제 추워서 일부러 닫아놨는데 한여름에 그래 공기가 자연대류가 일어나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정말 이게 시원한 공기가 어떤 그 다른 덥지 이렇게, 않게 예, 이런 것들 없이 항상 그러니까 달 밑에가 최고 시원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빠져올라가는 그렇구나. 예, 그런 형식으로 자연대류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환풍기고 어떤 그런 설비들이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예, 여기 들어갈 때 또 신호를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이제 항상 그 이 닭들하고 먼저 교감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갈게.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간답니다. 예, 나금님. 예, 그렇게 이제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닭들이 조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청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닭들이 이제 안에 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알을 낳게 되는데 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바닥도 이렇게 예. 이 환경이 예, 이렇게 네. 깨끗한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예.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닭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똥 싼 거거든요. 그러면 예. 이게 금방 이렇게 닭들이 이제 흙목욕을 하면서. 아, 흙목욕을 하면서? 예, 이렇게 섞이게 되면 여기 이제 미생물이 가장 풍부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습도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바로 이제 미생물 분해가 되기 때문에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예, 그렇죠. 냄새가 예. 전혀 없는 어떤 그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편안하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예. 그 여기는 이제 닭이 그 이 알을 품고 있을 수도 있고 알을 낳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들어오게 되면 항상 이제 먼저 이렇게 노크를 해서 얘들한테 신호를 주고요. 왜냐면 지금 알 낳고 있는 상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누군가 문을 확 열거나 할 때는 우리가 화장실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옆에서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신호를 줬을 때 얘들이 좀 긴장을 안 하고 그래 되면 긴장을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 물질이 결국 그 닭 아래까지 미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닭을 키우면서 아니면은 우리 동물이라든가 얘들하고도 먼저 이렇게 교감을 하고 예, 그런 얘들이 이제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요? 예,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저거 예, 여기 알을 품고 있는 여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얘가 이제 알을 지금 이렇게 이제 안고 있거든요. 아, 알을 품고 있군요. 그 이제 닭들은 이 토종닭이나 청계닭이나 예. 이런 계열들은 보통 알을 이제 봄에 품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아니, 알이 옆에 있거나 그러게 되면 얘들이 알을 그냥 품고 앉아갖고. 아, 네. 산란을 하려는. 아. 잠깐만. 미안. 잠깐만. 이렇게. 알이 이렇게. 어머나, 진짜. 아우, 청계. 세상에 깨끗하네요. 네.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깨끗할 수가.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깨끗해요.
세척도 안 해도 이렇게 깨끗한 거야. 네, 네. 완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완겨, 완겨가 깔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네. 너무나 깨끗하게 잘 알을 이렇게 품고 있네요. 네. 그리고 와. 여기에 이제 이게 이 아내가 화내거나 할 경우에는 얘들이 옆에 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통 이제 알 날 때 보면은 이게 그 몸은 작은 쏜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그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그 상태에서 옆에서 누가 보거나 안 그러면 긴장을 하게 되면 잘못되면 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옆에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암막 커팅이 돼 있어갖고 안에가 좀 어둡게 해주시는군요. 예, 예. 그래 되면 이제 좀 안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진짜 해주고요. 조건이 너무 좋고 이게 예. 진짜 그리고 저기 그 보통 보면 밤에 여기 예. 이제 횟대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네. 중간에 보면 중간에 가장 높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대장이 올라가서 잠자고 아하. 옆에 이렇게 이제 얘들도 그 이렇게 서열이 있나 보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잠잘 때 이쪽은 지금 이 남쪽에 요 길이라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제 이쪽 길이라든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거나 이제 뭐 할 때 이쪽에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고 얘들 잠자는 데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너무나 조건을 잘 맞춰줘서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알을 주니 얼마나 그 알은 또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죠? 맞아요. 마금님 보시니까 어때요? 대단해요. 제가 첫째 이 다 키운 집에 어디를 가면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는 냄새가, 없죠. 예, 냄새가 어떡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저희들은 산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예. 요렇게 이제 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항상 내려가서 물을 항상 먹을 수 예.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한 번씩은 꼭 청소해 주고요. 지금은 이제 저녁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 되면 요걸 깨끗하게 한 번씩 청소해 주면 예, 이 안에가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예. 예,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 예. 그럼 물이 자연으로 그냥 일부러 안 해줘도 계속 네,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는 또 진짜 여기는 어떤 농약도 어떤 저기도 안 하지만 먹거리도 이거 먹거리를 얘네들 주는 것도 진짜 저런 식으로 주잖아요. 아까처럼. 예, 예, 예. 근데 또 놀란 거는 버섯을 또 기가 막히게 기르신다는 거. 한번 가보실까요? 예, 가보겠습니다. 여기 큰 닭장이고 여기 이제 작은 애들. 그다음에 이제 병아리 지금 육지하는 거 보시렵니까? 여기? 예? 병아리 육수하는 거. 아, 병아리. 와. 미생물이 그만큼 효과 있다, 그지? 예. 미생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생물은 우리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대체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그러면 미생물을 만들 때 부엽도 하고. 네, 부엽도 하고 일반 그 음식물 찌꺼기만 있으면 됩니다. 감자 같은 건 안 삶아요. 감자 같은 건 삶아 놓으면 빨리 발생이 되고요. 예. 그냥 음식물 찌꺼기 집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활용하면. 그 이렇게 좀 늦더라도 그럼 미생물 잡아놓은 거 제가 한번 구경할 수 있습니까? 네, 조금 있다가 예예 그럽시다. 그러면 어머 아이고야 소리 난다. 어머야 얘들은 이제 좀 신을 내려갖고 빼놓은 거예요? 이제 등어리 한번 뜯어갖고 세상에 아이고야 얘는 알이 깨졌다. 아 그거는 제가 엄마야. 여러분 부화기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먹이를 네. 이렇게 다 일일이 만들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아 이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예. 쌀기, 쌀겨, 그다음에 우리 저기 비지 수성한 거고요. 그다음 멸치 이런 거.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이런 거 주면은 정말 잘 먹습니다. 예. 아니. 아니. 보통 항생제 먹여서 키우고 그런데 여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나누리가 비싸다고 말씀. 이제 이거 이 영상 보시면 어떤 것도 아마 나누리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나누리는 농법이 달라요. 다른 저기하고 완전히 달라. 네, 그래 이제 그 우리 병아리들도 이렇게 풀을 이렇게 주게 되면 풀 같은 걸 정말 잘 먹습니다. 아.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풀 먹고 먹여 버릇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 특징이 이렇게 이제 칸이 저희들이 원래는 이렇게 일부 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옆으로 해놨거든요. 아, 네. 처음에는 여기 이제 저 안에는 잠자는 공간입니다. 네. 온실이에요, 온실. 그래서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아, 거기도 암막 네. 커튼이 돼 있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이고 이뻐라. 여기는 이제 경사가 져갔고요. 잠자는 건 안에 들어가서 자는데 등치가 커지면 옆에 네. 그 병아리들하고 이렇게. 예, 있으면 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경사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체가 크더라도 조금 크더라도 쉬진 않아요. 아이고, 약간 경사니까. 세상에. 아니 이런 가축들 이런 다개개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예. 와.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먹이가 처음에는 3일 동안은 거칠먹이 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여기다가 여기 있던 병아리도 저쪽으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오늘 이제 첫날이거든요. 오늘 나온 첫날이래 갖고 여기다가 아직 추워서 이제 일단 집에서 하루 재우고 이제 이틀째 3일째까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해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이제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일 동안 이렇게 거친 먹이, 그러니까 현미. 아니, 그런데 이제 병아리 때 거친 먹이를 먹여도 그게 소화 다 시켜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닭들 보면은, 창자를 보면은, 일반 그 한 1.2m 정도? 1.3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면은 거의 2배 정도. 길어집니다. 소화 시간이 길어지니까, 소화를 잘 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먹이면서 이게 이제 비지거든요. 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숙성해 갖고 이렇게 냄새가 안 나네. 네. 근데 약간의 술 그죠? 예, 왜냐면 숙성 발효를 시키니까 유산 발효된 겁니다. 그렇죠, 발효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똥으로 나올 때 똥을 이렇게 만져도 푸석푸석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소화가 돼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를 많이 안 주더라도 얘들이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 데다가 이게 사료 만들어 갖고 먹이니까 그만큼 비용도 적게 들게 됩니다. 얘네들은 행운이네요. 네. 행운. 이렇게 처음에 그 해서 얘들이 여기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 나서 5일 정도 있고 5일 정도 있고 그래서 조금 한 가지 개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칸으로 개방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얘들이 이제 그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개방을 해서 여기를 완전히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러면 처음에 먹이통이 여기 있고 안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먹이통이 있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쪽에 그러니까 계속 멀리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는 날짜에 따라서 자꾸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개방을 하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됐기 때문에 맨 끝에까지 지금 개방시킨 거군요. 거고요. 이제 한 달이 되는 순간 한 달이 되면은 이제 여기를 열어버리면 놓을 수 이제 바깥에 이제 그렇구나. 이야 진짜 이번에 들으니까 또 다른 모습이네요. 또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런데 이게 조카에 좀 부드러우면서 이게 좀 불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 마른 거예요. 이게 약간 수분이 있는 겁니다. 수분. 수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미생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요거, 그렇죠.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이렇게 비지. 예. 비지 요거 이제 숙성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예. 비지는 이 공비지 그거 두부하고 나면 그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이제 한 달 정도 통에 넣고 밀봉시켜갖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혐기성 그 미생물을 이제 그 가지고 얘들이 이제 이 숙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숙성을 시킵니다. 여기는 표고버섯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제 2부에서 표고버섯까지 갈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가볼게요, 뭐. 그냥 연이어서 한번 가보죠, 뭐. 네, 제가 연이어서 한번 표고까지 가볼게요. 풀 영상 한번 가봅니다. 문 좀 닫아주시고요. 아, 여긴 딸기인데. 한번 심어놓고 여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이라는 건 안 주겠네요. 예예. 예, 전혀. 안 주고 있네요. 예, 그리고 토마토도 여기서 떨어져서 그냥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여기 토마토는 이거 지금 방울 토마토인데. 예. 방울 토마토하고 일반 토마토 대부분 다 이거는 그 우리 토종. 예. 여기 좀 잘라놨네요. 예예. 잘라서 이거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은 잘라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멀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 예. 그러네. 얘들이 이제 결국 이게 이 작물의 잔사가 우리 다음의 작물이 이제 그 먹이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토마토가 떨어져 있는 게 다시 또 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한번 농약을 안 치고 해끼고 그다음에 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썩지가 않습니다. 예. 와. 이건 진짜 천혜의 조건이다. 이런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어디 있을까요? 와, 여기 산책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아닐까요? 아니, 소나무 잎이 어째 저렇게 막 몽글몽글 저렇게 많이. 행운이네, 행운. 여기 오셨다 가시는 분들은 행운이네, 정말. 와, 이 소나무 밑에서, 와, 버섯들이, 버섯들이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이야,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소나무가.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멀리서 보니까 너무 이쁘네. 와, 이게 다 수고로움으로. 자, 오, 이것 좀 봐. 버섯들 좀 봐. 어마, 어머 세상에. 어머, 버섯 좀 봐. 와. 이걸 한 지가 몇 년 됐어, 얘? 오. 예, 여기. 어머. 어머. 와. 이게 지금 최상의 상태입니다. 최상이네요. 다 이쁜데요, 뭐. 최상이 어딨어요? 다 최상이지. 다 최상이에요, 최상. 와, 기가 막히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환경 조건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예. 소나무가 키가 크고, 와. 위쪽에 이렇게 잎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람이 뭐. 좋습니다, 바람이. 바람이. 완전히, 좋고. 아우. 예. 바람이 좋고, 그 다음에 습도가 좋고요. 예. 바람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장님,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에 나누리 알하고, 계란하고, 이 버섯 드시는 분들은, 표고버섯 드시는 분들은 행운이네, 진짜. 행운이야. 예, 요거는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거고요. 요쪽 나무는. 아, 그래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요 위쪽에는 요 3년 와. 정도 된, 예, 네, 그런. 나 이거 한번 따서 먹어볼래. 이렇게 따는 거예요? 예. 어머, 어떻게 따는 거야? 어머, 어머! 다시 한 번, 저 그거 먹고 싶은데. 어머, 어머, 제가 못 따는군요. 이거 일하러 오면 안 되겠네,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차에 싣고 다니거든요, 이거? 싣고 다니면서 제가 먹고 다녀요. 차에. 말러도 좋거든요? 제가 먹어볼게요, 여러분. 맛있다. 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쉽게. 아!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게 따는 거예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따줍니다.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이 구멍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저도 이 구멍에서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계속 이렇게. 이게 피고를, 네. 뭐 먹는 느낌이냐면 송이버섯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난. 저 차에다 갖고 다니면서요. 이거 먹고 다녀요, 사실. 맛있다. 여기는 너무나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일시술 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그, 어차피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그,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그런. 근데 사장님 저한테, 나누리께 많이 이 버섯을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기다려야 된다고 계속 그러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 비우고 오거나 그러면은 또 물버섯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량 그냥 이렇게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 안 오는 그냥 이런 상태에서만 이렇게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백화구라 그래나 이거 그죠? 예, 예, 화구입니다. 화구. 너무 맛있어,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그 우리 그 배지 표고나 아니면 네. 이제 그 하우스 쪽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그 늦게까지 그리고 그 이름 봄부터 따 먹을 수 있지만 저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이렇게 딱 일시되는 그런 환경에서 특히 네. 이제 올해 처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최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보다 오히려 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가장 맛있는 그런 표고가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안 나오지. 겨울에는 안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표고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표고를 여러분이 드실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잠잘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응? 교육장인 것 같아요, 여기가. 교육 받으러 오시는 거죠? 네, 교육장을 겸해서 지금 저희들 이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토종씨앗 도서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토종씨앗 도서관. 예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환경 조건에서 최적의 어떤 그런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는 토종씨앗이 예. 토종 작물들이 가장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그 작물 재배하기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외부 뭐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도 가장 그렇게 그 최적화된 그런 작물이 그 예전부터 우리 갖고 왔던 그런 토종들이 아닌가 해갖고요. 토종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대단하신 분들이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이렇게 오래된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그 뭐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근데 이런 농법이라든지 이런 멍법거리를 그 하는 거를 어떤 스승님한테 선생님한테 배우셨다 그래요. 아, 예. 배우셨는데 그거를 배우셔서 실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래요.
왜냐면 어려워서. 예. 그 저희 스승님께서 거의 한 20여 년 이렇게 이런 그 교육을 시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갖고요. 참, 좀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차별화가 된 거를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가 없으니까 일반 계란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표고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네. 열이 맞춰서, 네. 여 나누리를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또 여기다가 재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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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닭을 닭이 그냥 길러주면 되는데 거기에 조건을 또 맞춰서 걔네들 배려하고 암막 커튼에 또 아 그럼 그런 농법이 어디 있고 그렇게 네. 기르는 경우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베큐도 커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방방이 있네요. 예예. 예. 아. 네, 여기는 저희들이 그 오시면 여기 아 원룸식으로 이렇게 예, 되어 있군요. 예. 와 그러네. 와 저희들도 한번 머물고 싶네요. 언제 한번 여기서 머물어야겠어요, 나금님. 예. 와 진짜 좋아요. 진짜 여기 아 이렇게 포항 토종씨앗 도서관 그린 파티 이런 거를 언제 하죠? 주로? 우리는 저희들은 뭐 한 2-3개월에 한 번씩 이런 파티들을 그리고 그 이게 이제 그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그 있는 그 이제 그 씨앗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눔도 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심었던 그런 작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려운 농사가 아니고요. 쉬운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사람들은 되게 그 어렵다고 생각하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좀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분들을 찾기 근데 힘듭니다. 근데 동참하기 어려운 조건 중에 하나가 그만큼 수입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게 따라줘야 되잖아. 그만큼 노력한 만큼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계란이 이 집 계란이나 이 집 계란이나 이 집 계란 똑같이 판단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예,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예 그런데 이 나누리 거는 제가 반드시 네. 구별을 시킬 겁니다. 나는 어디서 먹는데 제 댓글에 그랬거든요. 나는 어디 걸 먹는데 기가 막히다 그래. 제가 가서 반드시 볼 겁니다. 그거. 네, 거기.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 집에서 갖다 먹는데 그게 그 집에게 정말 나누리 거보다 더 좋다 그러면, 더 좋은데 나누리가 그 집보다 비싸다면 말씀해 주세요. 훨씬 이런 식으로다가 길러내고 농법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유일무일하게 그 스승 제자 중에서 이어가는 분이 몇 분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를 이런 걸 지어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일반 그 유기질 거름 같은 걸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결국 일반적인 관행종 쪽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제 그 많이는 아니지만서도 우리 닭이라든가 이런 걸 키우면서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축분이라든가 부산물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결국 우리 외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순환 농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순환 농법 중에서 하나가 또 저 하우스 안 예예 저게 궁금해요. 예. 한번 가볼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하우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 예. 오시면 참 구경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알아갈 게 많고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 와 이 미나리도 여기 진짜 미나리도 있네.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죠? 산물이죠? 네, 예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미나리를 길러내는군요. 예예. 예. 이야. 그런데 이거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예. 예. 여기는 저희들은 어차피 체험농원이기 때문에 네. 예, 교육농원 겸 이제 체험농원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문의를 하시고 오시면 예, 얼마든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교육은 교육비가 반드시 있다는 거 무료는 없다는 거 여러분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그런 교육비를 받아서 이걸 또 다 운영해 나가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도 틀밭을 이렇게 만들어 오면서 이제 끝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예. 이렇게
교육 오시는 분들이 한 칸씩 한 칸씩 같이 이렇게 아~ 배우면서 예,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 아 체험도 한번 시켜드리고 예, 해 만들어 보시라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런 예. 것들이 지금 이렇게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예. 것들도 이렇게 뭐 분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서도 주변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예. 예,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 예.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요 그렇게 예예 예. 거기도 표가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런 이제 예 거기도 따는 거예요 운영해가지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요건 따로 이렇게 이제 관리하려고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네 거기도 예예 예, 예, 예. 거기도 자 그다음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여기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미니 과수원식으로 아~ 용량 없이 이제 과연 얼마큼이나 클 수 있을까 그런 한번 사과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친구들도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풀 영상을 보시고 이 건강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게 건강 먹거리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건 또 뭔가요? 와 와우. 와, 이건 또 뭘 하셨어요? 아, 이거는 이제 모종들 키우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아, 모종. 어머. 예, 이거는, 요것도 보면 이제 조선 우엉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 조선 우엉. 아, 토종이니까. 토종으로다 해서. 이 고추도 토종고추예요? 예, 그 사근초를 해서 토종고추입니다. 어머, 예. 여러분. 우리나라 토종을 알고 싶으면 여기로 나누리로 오셔야 되겠네. 예. 난 지난번에 여기 와갖고 이걸 놀랐어요. 이게 여기 나금님 여기 보면은 진딧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 진딧물은 진딧물로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진딧물은 그 우리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진딧물을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그 이제 환기를 그 다른 때보다는 봄에 예. 좀 춥기 때문에 좀 덜 식히게 되면 요게 이제 진드물이 좀 발생이 많이 되는 편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잡는 방법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저 이렇게 저 미생물을 발생시키면서 그런 미생물을 갖다 넣어주면은 미생물을 이제 이렇게 배합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바닷물도 마찬가지지만서도 예. 한 20대 1 정도 비율로다가 예.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이런 데 갖다가 스프레이 뿌려주던거나 예. 그래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예, 충분히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이제 어떤 병이 이제 발생됐을 때 발생된 그 부위를 이렇게 미생물 통 안에 넣어갖고 그런 데서 미생물을 증식을 하면서 예, 그래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미생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좀 깜짝 놀랐어요. 결국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추도 쭉 여기서 길러내시고 겨우내 여기서 보니까 지난번에 상추도 길러지고 이제 꽃대가 올라왔네요. 이제 그죠? 꽃대가 올라왔네요. 양배추예요? 이거 보세요. 겨울을 이겨냈는데 정말 진딧물 한 개가 없어요. 진짜. 여기서 이거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거 그 로컬 푸드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이거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운일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표고하고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가끔 이제 같이 보내드리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게요. 표고 신청하시면서 이거 이런 먹거리도 드셔보시고 싶으면 예, 한번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농법은 정말 이분들은 이 땅을 보세요. 이거 뭐 지푸락지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예, 멀칭을 이런 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들어가서 네. 다시 이렇게 몰칭이 되게 되면 이 땅속에 미생물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지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예. 활동들을 하면서 결국 예.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작물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분은 항상 이렇게 우리 저 멀칭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조건을 못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정말 최적의 어떤 이 땅속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은 그런 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나금님 오늘 이 집 먹거리를 먹으러 왔잖아요. 먹으러 왔는데 행운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걸 먹을 수 저 날개랑 잘 안 먹거든요.
그 날계란 먹어요. 이 집 것만. 아, 그래요? 예. 아니, 나 저도 아예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네. 드셔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네. 겨울인데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예, 예. 2종 예. 하우스를 지어서 그래요? 지금 4종으로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아주 이제 영어로. 아, 이래. 하나, 둘, 셋. 예. 4종으로. 여기 한 겹. 어. 그 다음에 두 겹. 그 다음에 이제. 네. 이 비닐이 이제 세 겹. 네, 네. 그리고 이제 바깥에 네 겹. 네,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직포가 이렇게 한 겹 있거든요. 우리. 예, 예. 아. 여기 이제 네 겹입니다.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만 이제 온풍기를 동작을 시켜서. 예. 아, 또 온풍도 여기 지금 시설해 놓은 거예요? 온풍기도 하나가 있는데. 네, 네. 물 주고 한다고 지금 밖에 빼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네,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문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란과 또 표고와 그 다음에 상추 모두 여러분들이 신청 한번 하시고요. 지금 감자도 그렇고 전부 다 약 하나 안 치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올해 감자도 하실 거죠? 예, 옥수수도 하신다 그랬나? 예, 예. 토종 옥수수죠? 예, 예. 토종 옥수수입니다. 모두 토종이에요, 이 집 거는. 여러분 토종이 궁금하시면 나누리 농장 사장님한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지금부터 주문하시고 이 풀 영상을 보시면 본인이 얼마나 앞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을지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쉽게.